아까 설문에 우리 89%가 20, 30대 분들은 소개팅에서 안 만나겠다. 네.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라고요. 얼굴이 단데. 네. 그 이 가발의 그 머리털이라고 할까요? 머리카락도 이제 인조모와 잇모가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인조모는,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크릴모와 폴리에스테를 섭는데요.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얘도 좋은 점이 내구성도 좋고요. 네. 그리고 내열성도 좋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보는 거는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도 머리 형태가 그대로 돌아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게 평가를 제가 하고 있지만 머리를 착용하고 딱 나갔을 때 머리카락에서 광이 나요. 광이요? 빛이 나요, 그럼? 빛이 나요. 그래서 가발인 게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발이라는 그 이름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밤에 주로 쓰고 다녀라. 티가 덜 나게. 밤은 괜찮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 제가 사용하라 이러는데, 물론 발전은 또 더 많이 되었겠죠. 이렇게 뭐 어떤 업체에 가면 뭐 이게 인조모지만 이제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빛이 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저는 조금 그렇고, 잇모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베트남모도 있고 인도모, 그리고 유럽모, 중국모, 미얀마모 이렇게 모가 많습니다. 이런 모는 실제 사람 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리이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적인 금액은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탈색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리니까. 염색도 해야 돼요. 그리고 파마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간과해서 나는 이 머리 스타일로만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러신 분도 없거든요. 파마가 필요하면 파마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할 수가 있는 이런 가발에 아무래도 최고봉은 잇모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큰 그 차이점이라면 제가 전문가로 봐도 잘된 가발은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어요. 티가 안 난다는 말씀이죠. 티가 안 나. 금액 차이도 꽤 클 것 같은데, 잇모가 훨씬 비싸죠? 잇모가 훨씬 좀 비싸죠. 그렇죠. 주기도 짧고. 주기는 인조모가 더 짧아요. 아, 그래요? 얼마 안 써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인형머리 있죠? 네. 인형머리가 딱 그거 아니에요? 아, 인조모? 빗질하다 보면 올라가죠? 네. 얼마 멋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인형 가지고 놀면 그 머리가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명은 잇모가 훨씬 깁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가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개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한 개만 해서는 안 되죠. 몇 개를 하나요, 보통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최소 두 개? 최소 두 개. 그럼 몇 개를 추천하세요? 저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 개를 추천해요. 세 개? 왜냐하면 씻고 뽑고 스페어 개념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실력으로 두 개도 충분한 것 같아서 두 개를 추천을 지금 뭐 그진 뭐 몇 년째 두 개를 추천하는데, 그때그때 그 가발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제가 잘 찾아내기 때문이라도 이게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면 보통 네 개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이게 그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가발을 만드는 건가요? 그걸 조금 저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두 개는 일상생활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는 스페어죠. 네 개 이상 되면 이미 그 인간 세상에서 그 강을 건너신 분, 제가 강을 건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정말 빵빵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뭐가 겁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가 겁나요? 그냥 오늘은 짧은 머리 해도 이쁘다 할 거고, 긴 머리 해도 이쁘다 하실 건데, 그리고 크기에 그분들만의 특유의 그 자신감, 굉장히 멋집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오늘 이 머리 했는데 네 머리 왜 그렇게 짧아?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가발인 거 티가 났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네. 의기소침해지는데, 이 4개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자신감이 쩔죠. 네. 쩔어서 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4개의 의미도 상관이 없고, 파마를 해도 오늘 파마하고 내일 쫙 풀려도 상관이 없고, 노랑머리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정도로 자신감에 때문에 그 4개 이상씩의 어떤 그 부분을 못 짓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분들은 그거네요. 약간 가발이 그냥 모자의 개념이네요. 그죠, 모자의 개념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근데 그 그냥 보편적으로 했을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가 막 예를 들어서 가발을 하나 맞추고 싶어요. 그럼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가야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 돼요. 두 개가 최소예요? 그두 개는 얼마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는, 하나를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하게 행사 때만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사 때만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뭐 결혼식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럴 때만 착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괜찮다 하는데, 두 개가 되면 기본 금액이 우리 뭐 진짜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렇지만 뭐 60만 원 이하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곳은 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모발이 맞춤 가발이라 하면 최상급이 오게 됩니다. 모발이 지금 제 머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와요. 최상급에. 근데 그 밑에 요게 금액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모라고 하더라도 파마가 안 되는 인모도 많고, 요 밑에 머리카락은 사실 그 죽은다고 표현을 해도 되죠. 긴 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6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안 하는 게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60만 원 이상, 65만 원부터 뭐 180까지 있거든요. 200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해서 적정 한 80만 원, 90만 원, 뭐그 정도면 괜찮은 하나 하나 가격이. 가격. 근데 두 개씩은 최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180, 160은 15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가발에도 기성 가발하고 맞춤 가발이 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 작가님 스타일링 해주는 건데 이게 기성 가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성가발 있죠. 기성가발은 우리가 옷을 구매하러 갔을 때 나는 90을 입는데 지금 있는 게 100밖에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거랑 정말 다른 게 우리가 맞춤 가발인데요. 기성 가발은 그 정도, 그 저음에서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가, 뭐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 해놔도 뭐 두상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뭐 다시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없어서 기성 가발은 좀 보기가 제가 예뻐 보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맞춤 가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소요는 돼요, 사실. 기성 가발은 가서 바로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성 가발 말고 맞춤 가발은 시간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두 달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원상대로 복구가 되면 한달더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기다리고 했을 때는 그 제품의 가발의 그 두상에 많이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 찌그러진 곳, 그리고 이걸 좀 작게 해야 얼굴이 작게 보이겠다, 뭐 조금 길게 해야 얼굴이 더 작게 보이겠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세밀하게 살펴서 맞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때이 두상이 너무 커도 또안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맞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책에는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글을 그것보다는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럼 저는. 기성 가발은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뭐 머리 사이즈 이런 것들 그냥 표준화 시켜서 나온 그쵸. 가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별도의 뭐 가위질이나 뭐 아까 말했던
파마나 염색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모자처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모자처럼 그걸 탈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춤 가발에도 탈착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그 뭐 기성 가발에도 네. 그 표준처럼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표준처럼 나와 있는 것도 네. 그분의 분위기에 맞는 파마라든지 그리고 커트 스타일이라든지 네. 필요하죠. 그것만 이렇게 사가지고 네. 미용실에 가서 잘라주세요 해서 그 착용한다고 하면 네. 좋게 나올 리가 조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기성 가발을 쓰고서 만약에 뭐 작가님한테 기성 가발을 구입을 해가지고 작가님이 뭐 가위질이나 뭐 펌을 해줬어요. 그 이거는 기성 가발이에요, 맞춤 가발이에요? 기성 가발이죠. 아, 그 맞춤 가발은 진짜 뭐 머리 다 재고 정말 그쵸, 이렇게 하는 그쵸. 거군요. 이게 그냥. 그리고 기성 가발을 그렇게 해서 오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기성 가발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아, 네네. 그 정도의 그 봉사는 그걸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를 가발 값은 커트 값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가발 선택은 한 살이라도 일찍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젊음이라는 거는 다시 오지 않죠. 네. 근데 아까 설문에 우리 89%가 20, 30대 분들은 네. 소개팅에서 안 만나겠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외모가 경쟁력이고 앞으로 우리 외모를 더 많이 보잖아요.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샤넬의 창립자. 네. 상대방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맹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평가받고 있을 것이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얼마나 더 커요. 그게 얼굴이 단데 네. 그 얼굴을 커버해주는 이 머리가 없다는 거는 너무 그 시기를 정말 누려야 할 그 경험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하고 네. 관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머리 때문에 내가 놀고 싶은데 제대로 못 놀고 위축되어 있고 어디서쯤에 돼 있고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를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발을 들킬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높게 보는 인식의 단계는 우리 화장처럼 예쁘네 예쁘면 됐어 요거거든요. 가발도 쓰고 예쁘면 됐어 이 인식만 되면 이제 사실 게임 끝인데 젊은 시절에 그 외모 콤플렉스는 너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형을 해서라도 네. 우리가 바꿔도 뭐 할 건데 네. 이 머리 때문에 와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는 가발을 착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실력 있는 사람들. 네. 아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 막 보다 보면은 뭐 이제 M자형 탈모 있으신 분 해가지고 뭐 두피 문신을 뭐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맞죠. 이 두피 문신도 이제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이제 선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피 문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그 머리를 만들어주거나 이건 아닌 거고 일종의 뭐 빈 걸 채워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 네. 핵심은 두피 문신의 핵심은 네. 없는 모발을 있는 네. 모발처럼 모근처럼 보이게 네. 하는 게 착시 효과를 갖게 하는 건데요. 우리 그 머리가 이렇게 빠지신 분들 네. 빠지신 분들은 모근이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빗강자를 써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대머리라고도 네. 하는데 대머리 이 말은 그 표준어예요. 네. 근데 말하기가 좀 하죠. 아, 그렇죠. 비하하는 저도,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좀 조심이 되는데요. 두피 문신 보완해야 될 부분들, 네. 그 두피 문신 그러니까 위에 정수리 네. 부분이 조금 휑해. 네. 보통 사람이 네. 휑해.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 커브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사이드 부분의 형태가 네. 조금 불분명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들의 어느 정도의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네. 앞 페이스라인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 페이스라인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네. 문신은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은 진짜 파르스마하게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바타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 앞라인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가발을 착용해도 약간 꺼벙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뭐 모발이식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색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라인은 조금 많이 좀 조심을 네.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라인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피 문신 말고 이제 진짜 머리를 심는 거 모발이식이라고 하죠? 네. 이 모발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발이식 훌륭한 대안책이죠. 네. 정말 훌륭한 대안책인데 네. 탈모는 진행형이에요. 탈모, 모발이식을 해도? 모발이식을 해도 네. 진행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젊은이 뭐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는 네. 저는 근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젊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더 자연스럽게 하는데 네. 탈모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이유는 50대 이후는 탈모가 진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적합한 나이대는 50대 이후가 맞고 네. 젊은 분들은 일단 넣었어요. 네. 넣고 또 탈모약을 먹잖아요. 네. 탈모약을 먹고 또 그렇게 해도 그 본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이거는 본능적인 싸움이니까 네. 그 본능하고 또 싸워야 돼. 안 되는 거에 또 빠지는 거죠. 탈모가 또 진행이 돼. 네. 앞쪽에 넣어도 이 뒤쪽부터 또 탈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뒤쪽에서 들고 와야 돼. 들고 오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왜냐면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더 이상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 고객님들한테는 미안한데 이 앞쪽만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모발이식 네. 젊은 분들이에요. 이게 대다수. 그러면 제가 좀 더듬이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네. 앞쪽만 하고 계속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뒷머리가 없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보다는 50대 이상이 하는 게 맞는 게 모발이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발이식도 종류가 있나요? 있죠. 네. 비절개 방식과 절개식 방식이 있는데요. 네. 비절개 방식은 뭐 요즘 너무 많이 무삭발, 네. 뭐 비절개, 그리고 네. 뭐 아타스 로봇을 이용한 그런 비절개 정말 빨리 발전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절개식 방식은 뒷머리에 뭐 뒷부분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모낭 단위로 이식하는 방법이고 네. 비절개는 모낭 하나씩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비절개 방식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요즘 너무 많이 발전한 이런 게 있고 절개식 방법에는 뭐 펀치법이라든지 그리고 미니 크래프트, 마이크로 크래프트 뭐 이 이름들은 펀치법은 10개 모낭에서 모낭을 단체로 들고 와서 앞에 네. 심는 거고 미니는 5개 모낭을 떠서 5개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니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래프트 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절개를 해서 들고 와서 이식하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여하튼 너무나 많은 이런 방식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발이식은 그러면은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머리에 있는 걸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데 난 모발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나는 걸 네. 자가 이식 방법이라고 하죠. 내 머리에 난 걸 네. 들고 오는 방식이고 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네. 그러면 남의 머리를 들고 와서도 자라나는 그런 시대 정말 바랍니다. 네.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런 시대는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그 좀
많이 있는 머리에서 뽑아가지고 좀 메워주는 개념인 거네요, 모발이식이라는 거는. 그쵸. 메워주는, 거고, 네. 그, 안 할 때보다는 뭐든지 있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쵸. 그니까, 할 수 있으면, 네. 하는 게 좋아요, 50대 이후. 근데 50대 이후에 해라, 모발이식은. 50대 중반 정도 되면 탈모가 진행이 꺾여요. 그래서 약을 굳이 한 1년 정도만 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피의 핵심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다. 그쵸. 미리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선제 대응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강의에 그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머리카락 치키라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정말 시민들이 다 아셨으면 좋, 온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는 있을 그냥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노화성 탈모도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봤어도 어릴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유전상이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들에서 빠질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 모발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의를 가면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 안에는 모낭이라는 머리카락 집이 있다. 네. 근데 이 집 안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약한 탈모 모낭이라고 있다. 그래서 이 탈모 모낭을 만약에 10개면 5개라도 지키는 게 우리 건강한 우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 책 159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누구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많은 훌륭한 내용들 말고 훌륭한 내용들은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정말 모르면 모르지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탈모를 예방해주는 샴푸도 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어때요? 탈모 예방이 좋은 샴푸. 네. 이미 효과가 없다고. 아, 효과가 없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어떤 게 효과가 있어 했을 네. 때는 지성 두피에는 지성 샴푸. 두피에 맞는 샴푸 있죠. 네네. 비듬이 나는 샴푸에는 비듬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샴푸. 그리고 건성 두피에는 건성 샴푸를 사용을 해서 네. 그렇게 샴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두피에 도움이 되죠. 네. 그 이제 가발을 만드시고 가발업에 종사하신 지가 오래됐고 12만 명의 그 가발대를 보셨잖아요. 앞으로 가발이 좀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여지가 있다면은 앞으로 가발의 모습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네. 저의 작은 이런 미랄이 힘을 받아서 네. 인식의 변화만 온다 하면 아마 탈모 해결증 중에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발을 막는 거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가발이다. 왜냐하면 네. 너무 희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식만 바꾼다 하면 정말 에티켓이 되지 않을까. 네. 가발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쟤는 에티켓은 지켰잖아? 이런 거. 이런 정도의 굉장히 시장성도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점 나이는 어려지고 네. 그리고 점점 오래 살고 하니까 그 시장성은 뭐 미용계 IT라고 할 정도로 큰데 네. 와. 여기에서 인식만 바꾼다 하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 그럼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저의 네. 제가 이제 한 발을 뗐습니다. 네. 한 발을 떼면 또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본머리를 있을 때 지키고 만약에 빠졌으면 우리 가이사르도 아시죠? 네. 그것도 제 책에 넣었는데 네.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다 가발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을 착용을 해서 그런 핸디캡 같은 거는 없애서 좀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 한번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발은 정말 인식만 바뀌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컷되고 저거 컷되고 아직까지는 그 인신공격? 뭐 인격 비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저만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제가 미처 다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뭐 기업이라도 어떤 업체라도 이렇게 그 불러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13년의 세월을 네. 다 풀어드릴 수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유튜브를 한 한 달 전에 개설을 했어요. 네. 이 책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본머리를 지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본머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탈모된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제 걸 봤을 때 아, 본머리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게 제가 이런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냥 가발에 관련돼서가 아니라 뭐 저의 일상적인, 물론 가발이 모토가 되지만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뭐 특별하게 기술을 편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쏠쏠한 재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